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탁보 빼기 장인 JJ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TV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식탁보를 손쉽게 빼내는 식탁보 장인들의 많은 동영상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 식탁보를 빼는 그 과정 한 번에 샥!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장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피나는 연습과 끝없는 노력을 겸한 끝에 언제 빼더라도 식탁보를 완벽하게 뺄 수 있게 단단하게 단련이 되었죠. 아씨 망했네. 뭐 식탁보 젖고 뭐 아 양말 젖고 아 망했네 그냥. 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야리 이까 물방울 떡 오리 혀 마지막으로 소금 사탕.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먹지?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자, 오늘도 역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건너온 코모찌 야리까 라는 음식입니다. 코모찌라는 단어의 뜻이 뭐 물고기의 알, 야리까의 뜻이 뭐 화살 오징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의 몸통 안에다가 열빙어알, 바다 열빙어알이라고 해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뭔가 간장에 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도해먹의 느낌이 아니고 왠지 맛있을 것만 같은 아주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실도실하게 이렇게 알을 꽉 채워놨어요. 맛있다!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일단 식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오징어. 오징어가 굉장히 작고 얇아요. 그냥 일반적인 오징어를 데쳐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식감보다 훨씬 얇게 씹혀주기 때문에 두꺼운 오징어가 아니니까 찾아서 씹는 재미가 있고요. 그냥 오징어의 쫄깃함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요 알. 진짜 톡톡톡톡 입안에서 터져줘요. 와, 열빙어알이 이런 맛이구나. 진짜 식감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맛 자체는 일단 간장으로 조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짭조름하면서 입안에서 알이 톡톡 터지면서 담백한 향이 느껴지고, 그리고 오징어 자체에서는 어떤 향이 나냐면은 그 가공시켜놓은 진미 오징어 있죠? 거기서 나는 향이 딱 그대로 들어옵니다. 간장의 풍미와 향과 함께 달콤한 맛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 먹어도 그렇게 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술 안주로는 그냥 최고일 것 같고 밥 반찬으로 먹어도 진짜 밥도둑일 것 같습니다. 뭔가 편의점에서 파는 메추리알 장조림? 그런 거 쏟아놓으면 색깔이 딱 빛깔이 이렇게 무런 빛깔이 돌잖아요. 약간은 싱거운 간장의 느낌이라서 와, 이거 밥 비벼 먹으면 개꿀 맛이다. 100%다. 와, 아, 밥이 없네. 밥을 준비 안 한 게 이렇게 아쉽기는 처음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 느낌 좋은데? 아, 처음부터 맛있어. 오늘의 두 번째 음식. 한때는 유튜브를 주름 잡았었던 바로 그 녀석입니다. 물방울 떡. 아, 정말 색깔이 맑고 투명하고 진짜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JJ가 직접 만들었다. 액체와 함께 쿨 아가 파우더를 적정량을 넣고 같이 섞어요. 쿨 아가 파우더가 다 녹을 때까지. 그래서 결정이 안 보이고 완벽하게 맑게 녹으면 그때부터 가열을 시킵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겠다 싶은 조짐이 있으면 얼른 불을 끄고 그릇에다 담고서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 식은 걸 와인잔에 옮겨 담고 냉장고에서 2시간 이상 지나면은 요렇게. 이거 그냥 액체 같아요. 뭔가 젤리 같지가 않은데 만져보면
이렇게 탱탱하게 뭔가 젤리 형태로 됐어요. 꺼내 볼게요. 따란 따란. 투명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설탕을 넣고 쿠라가 파우더를 믹스해서 정석적으로 그냥 물방울떡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 녀석은 콜라, 자 주황색은 화이트, 마지막으로 파워에이드, 이렇게 음료수들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그냥 노멀한 물방울떡의 맛부터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쭉 엄청나게 탱글탱글해 보이는 뭔가 젤리 같을 것 같은데, 물방울 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분명히 설탕을 넣었거든요? 근데 적정량을 넣는데도 단맛이 그냥 이만큼 느껴져요. 식감 자체는 제가 젤리 특집에서 먹었던 잔디 젤리, 선초 젤리랑 그냥 똑같습니다. 곤약 젤리보다는 흐물하고 마시는 젤리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 정도 식감? 흐물흐물한데 노맛, 무맛, 아무 맛도 안 나. 뭔 맛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맹맛이다. 네. 설탕 맛, 단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그래서 요 녀석을 물방울떡만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먹냐면요, 이렇게 콩가루, 콩고물을 묻혀서 먹거나 뭐 시럽 등을 뿌려서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맛있겠다. 일단 콩가루가 고소하잖아요. 이게 케이크 시럽이거든요. 시럽도 뿌려줍니다. 초코 시럽을 함께 먹는다고도 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케이크 시럽으로 단맛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콩가루를 이렇게 물방울떡에 묻혀가지고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콧물이 입으로 넘어와가지고 콩가루랑 같이 삼키는 기분. 고소하면서 그 아까 그 물컹물컹 거리는 젤리가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고소한 젤리를 먹는 기분 그냥. 예. 이번에는 시럽 쪽을 한번, 달달한 쪽. 이거네. 역시 젤리는 단맛이 함께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같이 콩가루랑 시럽이랑 같이 섞어갖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고소하고 달콤한 게 되잖아.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딱 찍어서 요거를 먹으면은 와, 이거 길거리에서 팔면은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아. 시럽의 달콤함과 콩가루의 고소함과 젤리의 재밌는 식감, 흐물흐물하고 탱탱함까지 곁들여지니까 와, 이거 맛탱. 아니 오늘 돈이 뭐 괜찮네요? 맛없는 게 없네. 그냥 다 맛있네. 다 맛있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도예먹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탑3 안에 듭니다. 말로! 그냥 먹었을 때는 아 이걸 뭔 맛에 먹냐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맹탕이었는데, 역시 소스를 괜히 곁들여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콜라로 만든 물방울 떡. 어우 탱글해.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아, 김 빠진 콜라에다가 물을 그냥 타는 것 같아. 아, 씨. 왜 이런 걸 만들었지? 누구냐, 너? 왠지 모르게 끓이면서 콜라의 향도 같이 증발을 해버린 것 같아요. 모양은 재밌는데 너무 밋밋해. 시럽을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까? 콩가루도 뿌려주고 같이. 아까 그 물방울떡에 콩고물이랑 시럽을 뿌린 맛인데 거기에 콜라 향이 요만큼 슬금슬금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 맛있어. 환타와 파워에이드 물방울 젤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콜라보단 먹을만한데 얘도 싱거워요. 예. 일단 김이 빠졌고 단맛도 줄어들었고 그냥 싱거운 환타맛 젤리를 먹는 느낌. 파워에이드. 시원한 파워에이드 맛 콧물. 그냥 물에다가 설탕 타서 만든 일반적인 물방울 떡에다가 요거 콩가루랑 요거 시럽 같이 뿌려.
뿌려갖고 섞어서 먹는 그게 제일 맛있어요. 네, 음료수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음료수를 한번 끓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의 향이 많이 날아가서 다소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콩가루랑 시럽이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사탕 안에 들어있는 짠맛 소금 사탕입니다. 이러니? 잠깐만, 이거 소금 사탕인데 페퍼민트 캔 박하사탕 아니 잘못 왔어. 아! 소금 사탕을 시켰는데 박하사탕이 왔지? 소금 사탕은 며칠 후에 추가 촬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수 있죠? 짠! 자, 소금 사탕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아, 박하사탕이 와가지고. 그래, 이게 소금 사탕이지. 아, 자, 제대로 갑시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소금 사탕입니다. 자, 일본에서 건너온 소금 사탕 걸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일반적인 동그란 사탕인데 굉장히 투명합니다. 이게 빛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지금 조명을 제가 받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게 사탕이 그 빛까지 투과해갖고 반짝반짝 거릴 정도로 굉장히 영롱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사탕이다. 진짜로 소금으로 사탕을 만들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금이 들어갔네. 근데 막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막 아우 짜 막 이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감칠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짠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소금으로 막 뭉쳐놓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달달한 사탕이에요. 그냥 설탕 맛이 나는 사탕인데 달콤함에다가 소금이 추가된 기분, 좀 더 씌워진 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맛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조지아 커피 중에 단짠 커피라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은 달콤한 맛이랑 짭조름한 맛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딱 그 정도 기분의 달콤 짭짜름한 캔디입니다. 야, 무슨 근데 사탕에 감칠맛이 나냐? 맛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딱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감칠맛이 도는 짭짤함! 소금사탕에서 막 어우짜! 이럴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기분 좋을 정도의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맛있는 사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바로 삶은 오리협입니다. 오리를 혓바닥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리를 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 일단 비주얼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징그럽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벌레 특집의 그 벌레들만큼은 아니지만 아니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 혀를 그냥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오리 혀? 예스. 일단 향 자체는 그 중국에 그 뭐라 그러죠? 고기국수 같은 거 있어요. 막 갈색빛 도는 되게 뭔가 살짝의 그 한약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으면서 달짝지근한 향과 한약향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아, 오리 혀를 뽑아서 이렇게 조리를 양념을 묻혀가지고 아름답게 해놨다. 어떻게 보면은 뭐 고기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오리 고기, 오리 고기, 오리 혀도 오리 고기. 눈 감고 딱 먹으면은 몰라. 이건 뼈네. 맛있어! 맛있어! 그래요 여러분, 비주얼은 이렇게 오리 혀를 뽑아놨기 때문에 비주얼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먹기 전에 상당히 망설여져요. 근데 이 오리 혀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 왜 돼지 귀 그런 거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뭔가 쫄깃한 곱창을 씹을 때 식감도 나고, 맛은 중국 요리에 그 어떤 향신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한약 냄새 나는 향신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난다, 뭐 그런 뭔가 한약 냄새가 감도는 그런 향신료와 진짜 막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뭔가 매운 소스로 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기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이것도
술이랑 같이 술안주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 맵고 뭔가 쌉싸름한 맛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살짝 오기도 하는데 약간 그 추어탕 먹을 때 집어넣는 그 산초가루 그 냄새도 좀 나고 뭔가 그 중국요리에 들어가는 그 한약 냄새가 감도는 그 향신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거를 당연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국요리 맛있게 잘 먹거든요. 다른 매콤한 향이나 또 짭짤함도 먹은 거 있거든요. 간을 잘 해놔가지고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한약향이 조금 덜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뼈를 발라먹는 게 뼈 있는 닭발에서 뼈를 발라내는 뭐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발라내는 재미도 있어요. 발라버려 그냥. 팔각향 0.02% 들어갔네. 고추가 10.97% 베트남산 고추로 양념을 해서 매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거 화끈하고 입안이 얼얼해지긴 하는데 결론은 나쁘지 않다. 쫀득하고 맛있다.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을 통해서 어떤 향과 어떤 맛, 어떤 식감이 날지 궁금해하실 만한 음식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도해먹 영상 젤리 특집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